여러분, 코로나19로 걱정 많으시죠? 코로나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헤로토로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시흥시의 상황대처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흥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5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시민의 생활과 건강상 불편이 없도록 1대1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버스 274대와 택시 1397대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버스 정류장 1006개소에도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공공시설, 보도, 이면도로, 공원, 골목길, 버스택시 정거장, 공영주차장, 쓰레기 적치물 등 빈틈없이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질병관리본부 또는 시흥시 보건소에 전화상담을 하셔야 돼요. 주요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네, 전화로 안내받은 선별진료소에 현재 상태와 여행력 등을 상담하고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담당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해주세요.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꼭 방문해주세요. 시흥시의 선별진료소는 시흥시 보건소, 시흥시와 병원, 센트럴병원, 정황보건지소, 신천연합병원 이렇게 5개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코로나19 검사는 두 가지 검체를 채취합니다. 코와 목에서 분비물을 채취하고 가래를 채취함으로 다소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환자에 해당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검체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진찰, 엑스레이 검사 등 다른 진료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해요. 코로나19 확진 환자와의 접촉자와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네, 접촉자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확진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접촉 장소, 접촉 기간,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접촉자가 되면 확진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돼요.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개인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 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흥시는 시민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많은 분들 마음 깊이 응원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함께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으면 이 어려운 시간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모두 힘내요!